아, 반갑습니다. 예. 머리 좁비오해요? 니들 면상이 또 좁비오해요. 예, 니들 면상. 예, 니들 쌍판. 예, 니들 꼬라지. 머리가 왜 그래요? 그냥 머리 이렇게 내려왔어. 뭐 과도한 어떡하라고. 지렸다. 예. 아, 그 채팅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예. 아, 나 하루 종일 잤거든요? 뭐 어디 안 나갔어. 잠만 자는데도 피곤하냐? 잠을 많이 자는데도 피곤해. 사실에서 오늘 휴방할까 고민을 하다가 휴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 오늘까지만이라도 하자. 그런 거지. 깊게 엄청 딥슬립 했음. 딥슬립 했어, 딥슬립. 내일 쉴라고 그냥. 내일 쉴라고요. 불만 있는 새끼 있어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내일 휴방을 한다. 근데 그것이 섭섭하고 기분이 더럽다. 내일 하루가 잘안갈것 같다는 새끼들 있으면 손을 드세요. 에? 딱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손 드신 분들. 나가 뒤지세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요,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나가 뒤지십시오. 예. 아니, 매일 하는 방송 뭐 하루 덜 봤다고. 예? 아니, 아직까지도 이런 마인드로 방송을 본다? 나가 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요. 정말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송에 의존적인 사람들 보면 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뭔 말을 그렇게 하냐고? 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좋아요. 좋아서 그런 거라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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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그리고 나의 안위, 예, 뭐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코트 요즘 행복해? 우리 코트 요즘 즐거워? 우리 코트 요즘 어때? 컨디션이 어때? 건강은 좀 괜찮아? 피곤하면 쉬고, 쉴 만큼 쉬고, 그 다음에 좋은 컨디션으로 방송해줘. 이게 먼저지. 예, 이게 먼저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건강보다 방송이 우선이라고? 그러면 나도 내일 말할게. 바리방송 어때요? 내일 바리방송? 내일도 30도잖아. 아,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은 돼야 좀 저기야 될것 같은데. 그, 바이크를 탈수 있지 않을까? 아, 아직도 하얀 글씨 팬가입 안 되신 분들이 좀 계시네. 그냥 니들 채팅하지 마. 니들은 말로 해서 안 되는 새끼들. 그냥 소통할 필요도 없고, 니들은 채팅을 치지 마. 내가 채팅 못 치게 막아놓을 테니까, 아예 채팅 자체를 치지 마. 팬가입 하라고 그래도 그게 귓근영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하지를 마.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 있어봐. 아, 꺼져, 꺼져. 하지 마. 이제 와서 하는 새끼는 필요 없어. 아, 정말 징그럽네. 팬가입 안 하는 거. 아니, 방송을 뭐 매일같이 하면 뭐해? 응? 방송을 매일같이 하면 뭐하냐? 맨날 이렇게 그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사람을.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해봐봐, 랄파야. 나 이거 어떻게, 뭐, 오랜만에 채팅 관리 못하겠다, 이거. 건빵들 채팅 못 치게. 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렇게 하자. 팬가입도 안 돼 있으면서 채팅을 쳐? 건방지게. 올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네는 발언권을 줘선 안 돼. 고마움도 모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만 못 찾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올리기 어딨노? 매니지 했던 저거 아니야? 뭐야? 아, 이거는 저거. 아니야. 밑에. 강태 모양. 아, 그거 아니야? 아니구나. 아, 저거 위에. 참여 목록, 저거 저 위에. 이거요? 거기 옆에. 그거 옆에. 강태 목록인데, 이거? 이건 저거고. 아, 좀 어떻게 좀 빨리 해봐봐. 채팅을 못하게 해버려야 돼. 빨리 이 새끼들. 아, 여기 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동안. 어? 잠재 고객이라도 좀 되라고. 사람이야? 명절에? 중소기업도 세상에 살다 중소기업도, 어? 쌀과자라도 돌려. 이 비루한 새끼들아. 매일같이 방송 쳐보면서 팬가입을 안 해? 니들이 사람이야! 꺼져. 채팅 치지 마. 한개 쏘라는데 그것도 안 하는 새끼들이 있어. 이 복조가리 없는 놈 새끼들. 꺼져. 채팅 치지 마. 아우. 팬아, 고맙습니다. 아, 밥 좀 먹고 하자. 아우. 밥을 좀 먹고 와야겠어. 밥을 좀 먹고 하자. 아니. 밥 먹을래, 밥. 메뉴 좀 골라볼까? 메뉴 추천 좀요. 오늘 먹방 매니저 추천 좀요. 메뉴 추천. 자, 건빵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채팅 별로 안 올라가도 방송 충분히 잘 해나가니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밥에다 먹을래, 밥에다가. 밥에다가. 아, 그리고 명절이 그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야. 나 팬가입 안 돼 있는 놈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외부인이야, 외부인. 외부인의 채팅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가족들끼리 보내. 오늘 저녁은 볶음밥 조지는 거 어때요? 탕수육 난난하게 달라하고. 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방인들의 그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 못된 놈의 새끼들이. 뭐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아나. 팬가입하라 하는 얘기가. 귀가 닳도록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은, 어?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고, 열정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고, 눈치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된다. 어? 아, 겸손하지 않으면은 염치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염치도 없는 놈 새끼다. 하이, 서우자. 뭐 먹지? 여기도 보세요. 두 군데를 보세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나 그냥. 낙지볶음 소면? 아니야. 야, 콩나물. 콩나물 국밥. 아, 요거? 좀 속을 좀 풀어야겠다. 황태로 바뀌어, 황태.
김치 콩나물 갈까요? 황태 갈까요? 황태, 황태. 황태. 그리고 거기 뭐 사이드로 뭐 있는 거 있으면은 또 좀 시키고. 편육, 김치전, 해물, 파전. 공명이 형 너 뭐라고 하는 거야? 혼자서 분기탱천 해갖고. 어? 오랜만에 기어들어왔으면 좀 주둥이 닫고 조용히 방송 봐. 까불지 말고. 뭐 하는 새끼야 저거.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기스 샹크스 너 블랙 할게. 내가 봤을 때 넌 버러지 새끼 같아. 요 며칠간 채팅 치는 꼬라지 보니까 너도 정상인이 아니야. 뇌가 맛간 새끼 같아. 아, 불만 없지? 불만 있으면 말하고. 네가 알지 너도. 눈에 띄려고 나대는 거. 알아 몰라? 대답해. 대답 안 하지? 나가 이 새끼야 그러면. 바로 블랙. 건방진 새끼들. 내 눈에 정상인처럼 안 보이는 새끼들은 무조건 블랙이야. 그런 줄 알아. 그게 맞아. 아. 추석 때 안 그래도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자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잠깐만 엄마가 뭐라 그랬더라? 잠깐만 엄마가 뭐라 그랬더라 나한테? 그래서 그냥 집에 있으란다고? 뭐 좀 먹고 싶은데? 아 그냥 반찬 가게 가서 그냥 사실 그거 뭐 꼬지 그거 뭐 한 2만 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꼬지 먹고 싶다고? 그래. 어 꼬지 말고 뭐 없어 나는. 그래 꼬지 좀 내가 해서 보내줄게. 그러게. 엄마는 어떻게 하려고? 사면 맛 없어. 나도 집에 있지. 월요일날 저기 내일은 교회 가고 월요일날 나 외할머니 저기 그 가족공원에 갔다 와서 집에 있지 뭐. 나는 밤에 안 쉬고 일하거든. 그렇구만. 오케이. 아 엄마가 요즘 보험 일을 다시 시작하셔가지고 영어 바로 다녀오셔서. 엄마 꼬지 해준다 그랬네. 꼬지. 코트 형 엄마 용돈 줘요? 드리지 용돈 한 번씩. 옛날만큼은 못 주지. 옛날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줬는데. 근데 너무 많이 드리니까 그 부모님들이 버릇이 안 좋아지시더라. 당연한 줄 아시더라고. 한번 싹 끊었더니 그때부터 조금 이제 다시 돌아오시더라고. 부모님 용돈 너무 많이 드리지 마세요. 예, 버릇이 안 좋아집니다. 예. 버릇이 되는 거지. 이게 당연한 게 자식이 모니터 앞에서 보내면서 시달리고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것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드렸더니 이 감사함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세요. 예, 당연히 이렇게 뭐 키워줬으니
그 청구서 받는 거 마냥 당연히 이렇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간혹 가다가 저희 부모님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용돈도 드리고 그런 편이에요. 뭐 부모가 다 그렇지 뭐. 네. 엄마가 좀 많이 적적하신가 보네. 보니까 우리 누나네도 이번에는 저 매형네 쪽 그쪽에서 다 하고 간단하게 둘 다 여자니까 여자들끼리 또 그런 대화가 있잖아. 추석 때 빡세잖아. 전 붙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누나네도 그냥 친가네 쪽에서 대충 하고 그냥 엄마 한번 얼굴 보러 갔다가 그냥 그러고 하고 그렇게 하나 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집에서 와서 엄마의 바램은 내가 봤을 때 랄프랑 가가지고 엄마네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그러고 가기를 바라는 건데 엄마 집에서 밥이 먹고 싶지가 않네. 아, 엄마 요리가 맛이 없어. 다섯 번 하면 한 번 맛있어, 우리 엄마 요리는. 그리고 좀 너무 부담스럽게 차려놓으시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한 끼 하면 되는데 사실 나는 그냥 김에다가 김치에다가 뭐 계란에다가 찌개 하나 있으면 그냥 뭐 두 그릇 뚝딱이야. 근데 랄프랑 간다 그러면 추석 음식 다 차려놓으니까 그 부담스럽지. 그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은 그 준비 그만큼 빡세게 했으니까 내가 또 용돈도 개빡세게 줘야 돼. 여러분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돼 진짜로. 그래가지고 엄마가 요리를 졸라 빡세게 이렇게 준비했다? 그거 먹고 나면 체할 것 같아. 빡세게 용돈 드려야 되니까. 모르겠다. 밥 시켰냐? 야, 배민 카드 그거 하나 만들어라. 배민 보니까 이번에 내가 그 배민 현대카드 원래 배민 전용 신용카드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카드 혜택 더 좋아진 거 하나 또 나왔던데? 배민 현대카드 2. 곱빼기 카드 이번에 생겼더만. 쓸 때마다 10% 정액돼요. 이거 정확하게 좀 보자. 아, 나 배민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여러분들. 요기요가 입점한 업체들이 많이 없고 배민이 요기요를 잡으려고 그러는 건지 경쟁 개빡세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대 자본의 힘으로 요기요를 찍어 누르는 것 같더라고. 청라는 그래. 배민 클럽도 있고. 배민 포인트 적립해주고 최대 10%. 그러니까 이건 가게마다 다른 거 아니야? 아, 기간 내 대상 카드로 아래 영역에서 결제 시 프로모션 추가 적립이 되는구나. 최대 94,000 5만. 모회사 자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퍼스트 파티 약간 그런 건가 보네. 전월 이용 금액이 80 이상이면은 한 달에 5만원 포인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싶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 시켜 먹으면? 한 달 80 전달에 80 시켜 먹었으면 그 다음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요거 신청해라.
신청해. 계란 후라이 카드로 만들어라. 카드 이쁘다. 후라이. 어. 아, 오늘 건빵 채팅 막아놓은 이유가 기어 올라서 그래요. 자꾸 대적하려 들고, 자꾸 맘먹으려 하고, 자꾸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건방진 놈의 새끼들이. 아니, 그만큼 방송 보는 시간을, 시간이 있고, 내 눈에도 이제 보여. 자주 오는 애야. 팬가입을 안 해. 미친 새끼 아니야. 팬가입 안 하는 건 진짜 좀 너무, 어.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하겠다 이거 아니야. 아, 나 니한테 1원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거 아니야.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팬가입 정도는 하고 그게 돌이고 사람 돌이고 즐거움을 제공해주면은 그만큼 거기다 아니 뭘 내가 뭐 많은 걸 내가 뭐 넷플릭스야? 한 달에 뭐 만 얼마를 내래 얼마를 내래. 어? 그거 주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자기 자발적으로 주는 거고 팬가입도 안 하면서 자꾸 장문치고 그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염치가 너무 없는 거라. 내 입장에서도 강요는 안 해. 좀 뭐라 해, 좀 삔또가 상했다. 그래서 제가 좀 막아버렸습니다 오늘은. 예. 아,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걔가 지금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내 방송에서 좀 광고를 좀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배너 넣고 내가 일도 도움 안 될 거라 그랬어. 왜냐면은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뭐 한 달 공짜로 해줄 테니까 니한테 도움 되면은 그때 이야기하고 추석 지나고 나서 배너 달아라.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렌트카 업체 뭐라고 하던데 그 사고 났을 때 연락하고 그러면 뭐 상담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고 무료 상담 해주고 엄청 이득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자세히 내가 얘가 뭔 일 한지는 모르겠어. 아, 배민 카드 만든 거야, 지금. 응. 아니, 뭐, 내가 뭐, 안 좋게 엮이고 그럴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안 좋게 엮일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뭐, 불법적으로 하는 애를 뒤를 봐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좀 요즘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하다하다 형님한테까지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하네요, 형님. 제가 뭐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방송에서 한 번씩만 언급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게 뭐라고. 뭐 이런 거라도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겠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될 거다. 실속은 없을 거다 그랬지.
마우스 이제 적응 잘 됐어. 쓸만한디? 나쁘지 않아. 이제 괜찮아. 편해. 건전지라서 배터리도 오래 가고. 베테랑2 관객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네. 에? 51만? 역시 평점이 안 좋구만. 역시 평점이 안 좋아. 역시. 역시 망해버렸네. 어? 이틀차 100만 돌파했다고? 에호. 예약 예매만 80만인가 그랬는데. 아유, 그러면 천만 가겠네. 누적이 안 된 것 같아요. 천만 가겠네. 평점인데 좋진 않네. 6점대면 진짜 좋진 않네. 무도 신고만 평점 봐봐요. 평점이 좋진 않네. 목포 사람들 이렇게 성깔이 세나요? 뭔 소리예요? 주어 뭐 뭔 상황 설명도 없이 갑자기 지역 비하를 하세요. 아니 나도 목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목포에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갖고. 좀 실수하면 되게 승질내고 그러시던데 어르신이. 무슨 실수하셨는데. 실수도 실수 나름이지. 가만히 있어봐. 방송 분위기 좀 이상하다. 채팅창. 내가 요즘 몇몇 좀 잘못된 시청자들 의학 죽인 건 있어요. 예. 내가 그렇게 한 게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좀 제가 그렇게 했어요. 방송하면서 거슬리는 시청자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뭐라고 해버리고 그냥 내보내버리고 뭐 좀 염치 없는 시청자들 갖다가 좀 뭐라고 하고 좀 그렇게 드잡이를 좀 했어요. 근데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일진 무리들 마냥 내가 와갖고 한 명 딱 잡아갖고 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채팅창에 있는 몇몇 나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이 그 사람한테 다들 한마디씩 하네요. 일진 무리세요? 일진놀이 하세요? 네. 내가 한 명 잡아가다가 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어? 피라냐 새끼들 물어뜯는 것 마냥 뭐 그렇게 뭐 한 명 갔다가 내가 뭐 얘기만 했다고 거기다 그렇게 일진 무리들 마냥 그러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방송을 더 성역화 시키는 거야. 울타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뭔 말을 못 하겠네, 여기는. 이렇게 되잖아. 마치 나라도 된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그게. 나이들 처먹고. 빙신 같은 새끼들아. 방송을 그만큼 몇 년을 보고 그랬으면 아직까지도 날 파악을 못했네. 내가 졸로 보이냐 이 씨발. 새끼들이 싫어하는 짓거리를 은근히 하고 그러고 나 감싸돌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하지 말라고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런 거. 뭐 일진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방송 분위기를 흐리거나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갖다 뭐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내면 되지. 자꾸 한마디씩 거들어. 그 한마디씩 거드는 게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 되고 다섯 명씩 막 뭐라고 해버리고 그래버리면 그들의 무리가 이제 형성이 돼갖고 채팅창이 조금 이상해진다니까. 예미 씨 말 복구가 잘못됐네. 그렇게 하지 마. 아, 저 오늘까지 방송하고 내일은 좀 쉬려고요, 그냥. 예. 아니 뭔가 추석 연휴가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금, 토, 일, 월, 화, 수까지 6일 쉬잖아.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뭔가 좀 영향이 와가지고 뭔가 나도 더 쉬어야 될 것 같아. 물론 나 프리랜서고 하지만 하루 더 나도 뭔가 더 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 1월로 하시려고요. 불만 있는 새끼들 있어요? 불만들 있는 새끼들 있으면 나와서 미리 얘기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니? 채팅으로 하지 말고 나랑 전화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전화로 합시다. 할 말 있으시면. 예, 우린 인터넷 전화 있으니까. 쉬어도 되죠? 예. 아니 추석인데 나도 뭐 내일 엄마랑 시간도 좀 보내고 내일 엄마 내 집에 가서 밥을 먹든 아니면은 엄마를 모시고 그냥 저 외식을 한번 한정식 같은 거 좀 야무지게 좀 구성지게 나오는 데 있으면은 거기 그런 데 가가지고 좀 괜찮은 구성으로 좀 식사 함께 하고 뭐 그리고 용돈이나 좀 드리고 낮에 그런 일들 하고 집에 와가지고 푹 쉬려고. 예, 그러고 나서 내일 저녁이나 뭐 바이크 탈 새끼들 한 명 한 명 구해가지고 드래곤볼 모으듯이 그래서 미친놈들 마냥 그냥 저녁에 그냥 폭주나 즐겨야지. 저녁에 그냥 서울 시내에서 폭주나 즐겨야지. 바이크 윌리하고 미친놈들 마냥. 안녕. 반갑습니다. 예. 아니, 장난으로 한 얘기고. 이건 장난을 한 얘기고 내일 저녁에나 슬 나가가지고 이제 9시 이후로 차도 많이 없고 그럴 때 나가가지고 좀 놀라고. 형 이제 로그인하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들어가 있죠 여기. 요걸로 쓰시면 돼요. 주문해요 지금 일단. 그걸로. 그 배민에서 그러면은 저 5만 원을 준다는 거는 지금 주는 게 아니야? 그쵸. 이제 이번 달 80만 원 채우면 다음 달부터 5만 원씩 적립이 되는 거예요. 최대 5만 원. 이거 무조건 시켜 먹을 때 그걸로 시켜야겠다. 네, 이거 지금 배민 클럽이고 가입이 안 돼 있네. 배민 클럽도 해야 돼요. 배민 클럽이 아예 돼 있어. 그거 저 12월 며칠까지 쓸 수 있다더만. 3개월 공짜. 3개월 공짜로 써. 이거까지 하고. 가입해놨어요, 이제. 아무튼 혜택 최고로 받으려면은 그 이벤트를 하는 게 좋아. 그 뭐냐 신용카드 쓰는 게 좋아. 신용카드가 생각보다 뭐 다들 신용카드 쓰면은 뭐 그거 혜택 때문에 혜택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구조다 뭐다 이러는데 어차피 나갈 돈이라면은 그 돈 신용카드로 나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내 신용에도 더 좋고. 예. 뭐 말인지 알겠죠? 80 얼마예요 한 달에? 80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지. 근데 어쨌건 뭐 아무런 혜택도 없는 카드로 그냥 그렇게 쓰느니
그렇게 하면 되지. 맞아요. 80 못 채워도 40만 채워도 2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럼. 저도 신용카드를 쓰는데 약간 체크처럼 쓰긴 해요. 모든 걸 다 일시불로. 싹 다 일시불. 이게 몇 개월씩 해놓으니까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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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 일시불이 훨씬 나. 무이자로, 무이자 할부? 그걸로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계속 쌓이니까. 뭐 나 이번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180만원을 내야 되지? 사람이 웃기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무이자 할부. 그래서 나는 아싸리 체크랑 신용에 그거를 이제 조금 반반 쓰자라는 느낌으로 일시불로 해놔. 일시불로 해놓고 내 그 계좌 하나를 그냥 곳간처럼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그래서 어떤 달은 뭐 150만원 나갔어. 어우 나 진짜 이번에 진짜 알뜰하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달은 막 300만원 나가. 이번에 300만원 나갈 게 뭐 있었지? 아 맞다 나 이번에 그거 샀지. 아 맞다 네이버페이로 뭐 샀지. 아 맞다 나 이번에 핸드폰 샀지. 아 맞다 나 이번에 모니터 샀지. 이러면서 300만원이 나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 그래서 일시불로 쓰는 거야. 이번에 뭐 샀지 뭐 샀지 한 게 그때 좀 상기가 되니까. 맞아. 그래서 일시불로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차도 일시불로 샀어요. 일시불로 사는 게 제일 그 싸게 사는 게 일시불이야. 물론 중고로 샀지만 거의 8천만 원 돈 돼요. 다 합쳐갖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제일 저렴하게 사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 뭐 캐피탈 들어가가지고 뭐 이자 그거 뭐 내고 하면서 어우 그거 생각해봐. 낼 거 있으면 빨리빨리 내버리는 게 낫지. 랄프가 근데 너무 썸네일을 너무 자극적으로 하지 않았니 이거? BJ 보약 사건? 아니 세아 얼굴 세아 이거 대놓고 드러내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내가 막 그렇게까지 그냥 애정을 가지고 뭔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아유 한심한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여기다가 막 완전 막 세게 비판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렇게 썸네일을 해놨더라고 랄프가. 좀 아니지 않아 이거? 그치 썸네일 너무 빡세지.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한 장인데,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의 장면이 있고 내가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의 장면이 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마 인생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내가 박제한 것 같은 거라. 그지 썸네일 좀 바꿔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막상 영상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래 조금 썸네일을 좀 바꿔.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뭐 레카로 불리건 뭐건 그거 알바 아니야. 그냥 까고 싶으면 레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슈 다루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보는 사람들 보는 거고. 어 상관없어 나는. 뭐 나를 뭐 레카로 보건 뭘로 보건.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레카의 성향을 띄지 않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또 아니지. 뭐 그런 남들이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아픔이 있고 뭐 그런 일조차도 그걸로 이제 조회수로 돈 빨아먹는 거니까 어쨌건 같은 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레카지. 그럼 레카로 불러라.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기분 나빴어. 뭐 레카라고 하고 그러면 아니 씨발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중립적으로 그래도 뭐 다룰 거는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무슨 켜놓고 뭐 신랄한 비판을 하고 그냥 남의 약점만 갖다가 계속 물어뜯는 그런 사람처럼 나를 생각하는 건가? 더 뭔가 부정적으로 쓰이잖아 레카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좋게 얘기한다면은 그냥 평론 같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천박하게 얘기하면 레카야. 근데 그거를 나를 어떻게 볼지 그 사람의 시선까지도 내가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건 굉장히 선을 넘는 거지. 내가 뭐라고 남이 나를 보는 거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난 네가 생각한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봐. 이것도 약간 강요 같잖아. 그래서 뭐 레카로 볼 거면은 보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맞아 반박시 네가 맞음 약간 이런 자세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벌써 왔어? 예. 배달 빠르네. 20분 걸린다 그랬지. 내가 뭐 시켰더라? 콩나물국밥. 그래. 콩나물국밥 좀 먹어야겠다. 내일 나 쉬고 1월화를 쉴게요. 1월화를. 그리고 수요일날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연휴 다 보내고 수요일은 다들 집에 오셔갖고 그동안 피로했던 것들 싹 다 풀고 그러고 나서 하루 집에서 온전하게 휴식하고 목요일부터 또 일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수요일은 쉬는 거지. 코웃에 대한 기대치가 있나요? 저는 별로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따뜻해? 너무 뜨거워요 지금. 그럼 너무 좋다. 따뜻한 정도가 아니에요. 손 데일 뻔했어요. 오케이. 어? 뭐야? 왜 색깔이 왜 이래? 나 고춧가루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좋은데. 제가 김치 콩나물국밥으로 시킬 걸 형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나 이 색깔 별론데. 황태잖아요 이게. 그럼 말씀하시지 김치 콩나물국밥 시킨다고. 고춧가루를 넣자 그러면. 표정이지. 먹기 싫어. 안 드실 거예요? 다대기 같은 것도 없지. 다대기는 없어요.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뜨겁냐 이거? 사이드 디시죠. 어 뭐야 이거? 해물파전. 해물파전. 응. 고춧가루 좀 넣어보자. 그러면 고춧가루 좀 줘봐. 네. 뜯어가지고. 먹을 거 보고 막 상기돼 갖고 막 흥분하고 텐션 올라가는 채팅창에 돼지 새끼들이 몇명 보이네. 뭐 이렇게 대단한 음식이라고 이거 뭐 전 쪼가리 두 개 보고 이야 저 해물파전 아니야? 미야 저거 뒤진다 진짜. 야 저거 존나 야무진 음식인데. 저 맛있겠다. 이 지랄하고 있네. 한번 맛 보시죠. 미친 돼지 새끼들. 어. 받아보시고. 아 저봐. 아니 코트형 매트체. 아니 예? 건빵들이 싫어서 편취됐어. 뭐하는? 아니 매일같이 방송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방송 들어올 건데 팬가입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네 방송에 나 이 단돈 1원 한 푼도 소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난 너무 괘씸한 거라. 그래갖고 오늘 보니까는 아니 자주 보는 닉네임도 있는데 이쯤 되면 팬가입 좀 하지? 내가 한 두 달 세 달을 봤어. 근데 아직도 건빵인 거야. 저 새끼는 두 달 동안 뭐 아니 아무리 백수라고 해도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100원 한 장 안 쓰는 게 사람이냐고. 그거 보니까 개빡 돌아갖고 내가 오늘 채팅 못하게 한 거야. 아니 두세 달을 봤는데 팬가입도 안 했더라고. 아니 내가 뭐 금은보화를 달래, 내가 뭐 쌀을 달래, 뭘 달래. 팬가입 100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두세 달을 보는 거야 방송을. 열 받냐 안 받냐. 아니 누구 한 명 집어다가 그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해 운영자분이. 어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거는 사람이 100원을 못 베풀지 못한다. 난 그건 난 좀 아니라고 본다. 그래 오늘 채팅 못 치게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저 뭐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미안하지만 진짜 팬가입 정도는 해라. 어 입장을 바꿔봐. 내가 입장 바꿔봐도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방송 자주 오는데. 맛있다. 이거 얼마짜리야? 만 원이요. 오, 해물파전이 만 원? 네. 합리적인데? 이 집 잘하네. 평점도 좀 높은 곳인가 본데? 아니요, 그 신규예요. 어제 생겼어요. 아, 신규야? 네. 아, 청라에 이 콩나물 국밥집이 두 개인가 있는데, 원래? 옆에 가위 좀 줘봐, 가위. 일반이거든요. 맵싸한데요. 그냥 먹어도 색깔만 이렇지 매워요. 고춧가루 내가 뭐 얼마 넣었다 그래 또 호들갑더니 옆에서 야 꼬맹아 가위나 갖다 놔. 아 야 잭재가 가위나 갖다 둬. 개소리 하지 말고.
아니 난 짜장면 먹을 때도 고춧가루 이빨이 넣어. 예. 어 방금 한 숟갈 흘렸네. 최근에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랄프랑 그 연경이라고 중화요리 진짜 잘하는 집 있거든. 주말에는 웨이팅 생기는 곳. 차이나타운 꼭대기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이 2호점을 냈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2호점도 주말은 꽉 차. 근데 내가 거기서 짜장면에다가 고춧가루 어느 정도 넣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연경이. 이렇게 생긴 곳이고 뭐 1박 2일도 나오고. 이게 이제 중국 냉면이고 탕수육, 찹쌀 탕수육. 어 짜장면에다 고춧가루 나 이만큼 뿌려. 근데 저 집이 면 요리는 맛있는데 탕수육은 좀 별로더라. 탕수육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탕수육 중에서 가끔 가서 먹는데 진짜 유명해질까봐 어디에도 얘기 안 하는 집이 있어. 근데 그 집이 최근에 어렵나봐. 주방 보조 구하고 막 그러더라고. 서브쳤는데 아직도 직원을 못 구했나봐. 아. 어, 나만 먹으려고. 그 정도야. 그 탕수육이 약간 뭔 느낌이냐면 겉에 표면이 탕수육이 바나나 킥 같은 그런 바삭함을 가지고 있어. 뭉개지는 것도 심지어. 거긴 먹어보면은 표현이 이상하지. 바나나 킥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바삭바삭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탕수육이랑 완전 달라.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 거기만의 탕수육은 인생 탕수육. 그러니까 여기를 넘는 곳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유명한 집들 다 가봤는데 절대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 어 뭔가 비법이 있나 봐. 고기는 뭐 돼지고기 등심 같은 거 쓰는 것 같은데 그 튀김 옷이 말이 안 돼. 어 뭔가 있어 그 집은. 그래서 내가 그 집 굉장히 좋아한다. 랄프야 뭐 좀 저 앞접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누렁이냐? 응? 그 집 그러니까 아. 좋게 얘기하면 좀 슴슴한데 뭔가 간이 좀 그러네. 여기서 뭐 저 그 새우젓 같은 것도 안 왔어? 예. 야 너무하네.
새우젓을 안 줄 수가 있나? 콩나물국밥 사장님들 맨날 남는 게 없다고? 요즘 콩나물국밥도 6,500원, 7,000원 막 이런 선이던데 남는 게 왜 없어? 콩나물처럼 저렴한 식재료가 어딨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요즘 콩나물국밥이 7,000원이래. 7,000원, 8,000원. 1,000원 더 주면은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1,000원 더 주면은 순댓국밥도 가능해. 비싸 비싸. 요즘 다 비싸. 뼈장국 가격? 순살? 9,500원? 9,000원? 그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하지. 아이고. 아, 요즘 인생이 너무 무료하다. 방송하고 자빠지자고, 방송하고 자빠지자고, 방송 켜고 자빠지자고. 방송하고 자빠지자는 게 뭔 개꿀 인생이야. 방송하는 걸 아주 뭐 개 조수로 하는 새끼들 있어. 응? 그렇게 쉬워 보이면 네가 한번 해봐. 어? 근데 이게 체질에 맞으면 개꿀은 맞아. 방송이 좀 체질에 맞으면 개꿀은 맞긴 하거든. 근데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면은 쉽지 않지.
아, 요즘 뭐 신입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아프리카는 많이 고여 있고 그래서 누구 도움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어디 소속되지 않으면은 힘들고, 그것도 소속되기 위해서 엄청 잘 보여야 되고 알랑방구 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것도 맞아 사실 진짜로. 족보가 수수세미로 가는 색으로 인정한 코트 족보 요즘 보기 드시다. 100개 샀으니까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어. 100개 샀으니까 뭐라고 안 해야겠다. 추석 연휴가 6일이나 되니까, 6일이나 쉬니까 나도 뭔가 그 영향을 받게 돼갖고 나도 좀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놀고 싶다. 직장이 4분의 1이 9일을 쉰대요. 연차기철 쓰고. 직장의 4분의 1이 9일을 쉰다고? 네. 와. 토일 월화수 목금 토일까지 쉰대. 토일 월화수 목금 토일. 미쳤다.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쉬어버린다고? 와, 그러면은, 수요, 목요일, 금요일을 이틀 연차를 내갖고 그렇게 쉬어버린다? 예. 아, 대박이다. 그렇게 쉬는 사람이 4분의 1이 돼요. 졸라 신나겠다. 쉬면서 다들 뭐 할까?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하겠지? 해외여행 지금 계획하기에는 좀 늦었어. 비행기 값도 비싸고. 아, 요즘 너무 싱겁다. 내가 슴슴하게 먹는 편인데. 새우젓도 안 주는 집이 어딨냐. 상호 알려주면은 전화해가지고 어떤 인터넷 방송하는 BJ가 있는데요, 사장님네 가게에서 시켜 먹어가지고요 음식 가지고 욕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장님도 링크 드릴 테니까요 들어가서 이 사람 고소하세요. 맞지? 안 당해. 아니, 내가 굳이 언급을 안 하는데 자꾸 건빵들 채팅 못 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 꺼내는 사람들이. 아니 뭐 자원봉사자들이야 뭐야? 어? 아니 뭐 복지사들이에요? 왜 자꾸 그 건빵 채팅 치고 못 치고 그 권리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야? 아니 궁금해서 그럴 수 있죠. 방송 세팅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냥 그런갑다 해. 어허허, 왜 자꾸 그 얘기 꺼내가지고 더 얘기하게끔 만들어. 아, 프로 좀 또 기세등등 해가지고 또 지랄병 할 게 뻔한데. 아, 오늘만 막자. 팬가입도 안 하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다.
내가 금은보화를 달래? 세상을 달래? 어? 그저 원하는 거. 내 10개로 하래? 100개로 하래? 팬가입. 응? 팬가입을 하라는 거야. 그것마저도 안 하니까 내가. 두 달, 세 달 동안 보면서 세상에. 팬가입도 안 하고 있길래. 너무 괘씸해갖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뭐 채팅 안 치고 그냥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팬가입을 해서라도 얘기하겠지. 그리고 내 방송은 애초에 뭐 채팅창이 그렇게 막 활발한 곳이 아니야. 건방 기운신데 꿀 좋아요? 하지 말라 했지 내가. 어? 하지 말라 했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마, 이 개새끼야! 내 딸 친구 코트, 너 경고야. 아, 더럽게 맛없네. 콩나물국. 아, 진짜 맛없네 여기. 이집 맛있게 드신대. 어, 아무리 신생이라지만은. 역시 좀 검증된 집에서 시켜야 돼. 항상 다 먹고 저럼. 그럼 씨바 돈 내고 시켰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그러면은 맛없다고 아 안 먹어 안 먹어 하고 돈 버려? 어? 하지 마, 이 개새끼야! 하지 마, 이 개새끼야. 뭘 다 먹고 뭐라 나온다 그래. 맛이 없으니까 그러지. 내가 한 입 먹고 나서. 뭐, 뭐야, 이렇게 슴슴해. 이렇게 심심해. 새우젓도 안 줬네? 전화해서. 아, 사장님, 저 안 먹을래. 맛없어요. 그게 더 못된 거 아닐까? 앞으로 안 시켜 먹으면 되지. 근데 해물파전은 맛있어. 그 요즘 자영업자들 다 힘든데 여기 가지고 내가 클레임 걸고 하면은. 그 사장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냥 요 딱으로 계속 콩나물국 만들면 자기만 손해고 자기 망하는 거지 자기 가게. 그걸 모르는 게 나 너무 안타까워. 자기가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자기 음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거 아니야. 맛없어. 진짜 맛없어. 내가 짜게 안 먹어 애초에. 나는 웬만한 짬뽕집도 아니야 하지마 웬만한 짬뽕집도 나는 짬뽕을 먹으면 짬뽕을 짜다고 느끼는 사람이야. 짜장면 오죽하겠어. 짠 거 절대 못 먹어. 나는 짠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항상 짬뽕 먹을 때도 조금 간 좀 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짬뽕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짠 음식이야. 그렇다는 건 내가 애초에 맛을 좀 슴슴하게 먹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이 안 돼 있다. 그 새우젓도 안 챙겨준다. 문제 있는 거지. 이게 맛있으니까 됐어. 전 맛있네. 다들 뭐 어디 안 가세요? 아니면 이미 가 계신가? 요즘도 추석 때 그러면은 그 낯선 그 할머니 집이나 할아버지 집이나 이런 데서 자고 그러나? 베트남 와서 인방 보고 있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빨리 핸드폰 접으세요. 아니 놀기도 바쁜 그곳에 가서 베트남 가고 한가하게 인방 보고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와, 아, 아니면 혹시 그 외가 쪽이 와이프 집안이 베트남 거긴가? 국제 결혼하셨나? 아이고야, 배부르다. 아, 그죠? 처갓 때가 베트남이죠? 네, 그럴 줄 알았어. 처갓 때기 베트남. 혹시 그 와이프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9. 40대 중반 형님이시고. 알겠습니다. 결혼 잘하셨네. 코트도 베트남이 최선이다. 아니 난 일본. 정신 왜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일본 여자랑 굳결하겠다는데 그게 왜 정신 차릴 일이야? 시발 니들이나 정신 차려. 어? 니들이나 정신 차리라고. 일본 여자를 모니터로만 마주한 새끼들이 뭘 그렇게. 왜 우리한테 그래? 아니 저 말하는 피아식별을 제대로 해. 내가 뭐 시청자 한 명한테 뭐라 그러면 시청자 전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 나는 항상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
그 항상 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심이 절대 걸지 않죠. 선심이 걷는 미친놈이지. 어. 젤리랑 저거 탄산 좀 줘라. 오징어 젓갈도 안 주는 콩나물국밥 집은 최악이다. 진짜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 반죽 주지 않았어요? 어? 반죽 줬잖아요. 아니 콩나물 국밥에 원래 저기 새우젓이 있어요. 아저씨. 그 에사비 젤리. 예. 밥 먹고 먹는 거예요. 두 알, 세 알 정도. 계란은 들어 있었어요. 반숙으로다가. 아이고야. 오늘 방송 좀 편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편하게 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좆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 좆대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어제.